사이과학대학교에서 준비한 유다빈 밴드의 항해입니다. 볼거리가 많고 다채로운 곡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이렇게 높아요? 요즘 날씨 덥죠 여러분. 그 더위를 다 날려드릴 청량한 노래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청춘을 노래한 곡이고요. 다시 MC분께 마이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이과대학교 항해 유다빈 밴드의 항해를 노래하게 된 최유리라고 하고요. 키보드로는 신수철님, 그다음에 기타로는 임세원님, 전덕용님, 그다음에 베이스로는 정혜원님, 드럼으로는 최우영님이 계십니다. 이 곡이 정말 솔로도 많고 화려하고 어려워서 연습 많이 했으니까요. 다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이네요. 네. 저희가 이게 말을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연습 때 우스갯소리로 이 노래의 제목이 뭐였죠? 항해죠? 근데 이게 배가 출항을 해야 하는데 자꾸 난파된다고 이거 우리 잘해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랬거든요. 됐어? 저희의 대항해를 함께 해주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아직? 수없이 열매 실수야 사랑아
다음 곡은 검정 치마의 안티프리즈인데 검정 치마의 온화한 매력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정말 궁금한데 혹시 이번에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당연하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는 안티프리즈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은 여러분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모두 다 녹여줄 것입니다. 이 곡의 특징은 잔잔하면서도 또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이 곡을 여러분들이 후반부에 따라 불러주신다면 더욱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의 무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녹일 거야 춤을 추며 돌아서 거야
자, 다음 곡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1학기 성적이 나온 날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 곡은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곡인데, 네, 가슴이 뭉클해지는 가사를 가진 곡인데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위해 부릅니다. 콜드플레이의 Fix You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세션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렉의 권채연, 전동룡, 베이스의 김승래, 드럼의 최서진, 키보드의 정예원, 보컬 정승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마주하고 때로는 그게 너무 버거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간을 지나온 분들께는 따뜻한 위로가, 그리고 그 속을 아직 헤매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겨낼 용기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콜드플레이의 Fix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덕성여자대학교가 준비한 QWER의 디스코드입니다. 요즘 핫한 밴드 그룹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한데 이건 굉장히 신나고 역동적인 노래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죠? 바로 시작할게요. 즐기면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네, 확실히 분위기가 훨씬 하이해진 것 같은데 이번 곡은 말 그대로 이번 1부의 하이라이트, 터치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후렴의 하이라이트
하는 부분 같이 따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타가 지금 뭔가 안 돼서 리허설 땐 잘 됐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1부 마지막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잘 재밌게 보셨나요? 네, 2부도 재밌는 곡 많이 있으니까요. 잘 자리 지켜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 케이블이 없는데 이제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입니다. 쏘네플의 시퍼런 봄인데 시퍼런 봄을 한자로 풀이하면 뭘까요? 네 맞아요. 청춘입니다. 이 노래에서 힘든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청춘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차이과학대학교 연찬피가 준비한 시퍼런 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앞에 터치드가 너무 잘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곡도 되게 빠르고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해봤습니다. 이름을
자, 아까 1부 첫 곡에 개화였는데 그 세팅이 이상해서 그런데 한 번 더 해도 괜찮겠죠? 목소리가 좀 작은데요? 네, 그럼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 점점
자, 오늘 공연의 1부 무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우셨나요? 차이과학대학교와 덕성여자대학교의 열정이 담긴 무대에 뜨거운 박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경품 추첨인데, 자, 경품은 BBQ 쿠폰 2장, 올리브영 상품권 2장, 그리고 스타벅스 상품권 2장으로 총 6분을 경품의 주인공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입장하실 때 다들 팔찌 받으셨죠? 거기 번호가 적혀 있을 텐데 그 번호를 보고 당첨되신 분은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첨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추출기로 뽑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덕성 차이과 연합 공연 2부 MC를 맡은 덕성여대 성아린 고주연입니다. 여러분, 1부 공연은 모두 즐거우셨나요? 네, 한 학기 동안 모두 열심히 연습한 곡을 선보였는데요. 저 1부 공연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 열기 그대로 2부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문은 차이과대학교에서 열 예정인데요. 푸르른 청춘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청록빛 봄을 쫓아가는 건 어떨까요? 들을수록 마음이 싱그러워지는 노래 이츠의 청록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제가 보이시나요? 저희가 2부의 첫 공연으로 준비한 곡은 청록의 이치입니다. 이 곡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보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소절을 사인을 드리면 혹시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그대여 찬란하게 피어나 새파란 바람을 타고 날아 영원한 봄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 같이 하면 눈부신 청록빛으로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차대 이츠의 청록이었습니다. 주현 씨, 오늘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서 아직까지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꿈을 꿨는데? 제가 무대 실수 없이 무대를 찢는 꿈이요. 아린 씨, 그 아까 키보드 솔로 찢은 거 잊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아린 씨가 긴 꿈에 빠져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했나 봐요. 자, 다음 무대는 덕성여대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긴 꿈에 빠져볼까요?
네, 지금까지 덕성여대의 새소년의 긴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덕약의 스위트 요정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디 있는 거죠?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다들 꿈빛 파티시에 아시죠? 네, 그러면 하이라이트 부분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큼 발랄한 덕성여대의 꽃피 파티쉐의 OST였습니다. 아린씨, 다음 무대는 누구죠? 요즘 대세인 아이들이 무대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덕성여대에서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 함께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작 전에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보호과거의 미래에 있던 차원의 세계에 하면 1, 2, 3, 4, 5, 6, 7, 8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여대의 아이들의 난 아픈 것 딱 질색이니까 였습니다. 다음 곡은 루시의 만내인데요. 차대에서 준비한 곡입니다. 이 곡은 루시의 특유의 귀엽고 신나는 분위기가 돋보이는 곡인데요. 어떤 모습도 좋아해주는 너인데 좀 늦었지만 결국 너 말이 맞네라는 가사를 곱씹으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은 없지만 그에 걸맞는 일렉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럼 루시의 만내 즐겨볼까요?
안녕하세요. 루시의 만내를 부르게 될 박희찬이라고 하고요. 제가 중간에 좀 늦었지만 결국 넌 말이 하시면 여러분이 만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안의 루시의 만내였습니다. 연합공연의 2부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을 즐기고 계신가요?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을 이 곡과 함께 달려가 봅시다. 뮤즈, Time is running out.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뵙네요. 어쩌다 보니까 두 곡을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드릴 곡은 뮤즈의 Time is running out이라는 곡인데 조금 락적인 곡이라 여러분들이 환호성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 봤다고 별로 싫은 내색 하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I don't control it, asphyxiate it. I wanna break your spell you have created. You're something beautiful, a contradiction. I wanna play the game, I want the friction. You replay the dance on me. Yeah, you replay the dance on me. You can't push it on the ground. You
감사합니다. 러닝 아웃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나의 이륙인데요. 이 곡을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천천히 숫자를 거꾸로 세고 이륙하는 신나는 기분으로 함께 즐겨주세요. 네, 이번 곡이 차익과 대학교의 마지막 곡인데요. 큰 환호와 응원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차익과대학교의 마지막 곡을 맡게 된 이륙팀입니다. 네, 저는 보컬 정채원이고요. 이 곡 이름이 26인데 이제 한글로 하면은 이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팀이 지금까지 멋지게 하늘을 날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네, 오늘 무대 그래서 함께 멋지게 날아오르는 이륙팀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나의 이륙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고생해주신 차대 밴드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덕성여대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오늘 공연이 여러분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으며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부 마지막 곡 좋지 아니한가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무가 사라져 그래도 너는 좋지 않아.